안녕하세요. 호카소스 주어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코카소스 명품 가이드 대박과 함께 아르메니아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바 수도원에 대해서 보고 점심 식사 시간에 같이 전통 악기 음악을 들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카서스 3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가며 또 학바수동은 어떻게 가고 그에 이어서 세바노스와 예레반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세바노스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발 1900m에 위치한 세바노스와 세반방크, 방크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세반방크, 세반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성스러운 마리암네 교회와 거룩한 두사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 고! 코카소스 3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카소스 3국은 유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흑해와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끼고 러시아와 코카소스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쪽 흑해 주변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밑으로는 터키와 이란 이런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코카서스 3국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지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코카서스 3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얘기하고 그리고 카프카즈 또는 카프카즈, 카프카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코카서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서스 3국은 서아시아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세 나라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개국의 또 특징은 구소련,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멤버였던 지금 저 CIS라 그러는데 구소련 공화국에 속해 있었던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구루지아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코카서스 3국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지아는 와인의 발생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산유국이면서 또 조로아스터교의 발생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의 발생지로 바쿠, 이 아제르바이잔, 요 티슈도인 바쿠 쪽에 가면 바로 아테시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시카 사원에 있는 바쿠에 일반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 이란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제르바이잔 자체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먼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아라라트산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그래서 아라라트산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고 하는 아라라트산 인근에 원래는 이 아라라트산도 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이상이 다 이렇게 아르메니아의 땅이었습니다. 네, 이 터키에 다 뺏기면 넘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아라라산을 볼 수만 있지 아라라산을 아르메니아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아라라산이 있어서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해와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터키, 이란 이런 국가들과 같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나라들에 해당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코카서스 삼국 중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이제 조지아입니다. 이건 지금 항공은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항공, 그 다음에 터키 항공, 지금 터키 항공, 그 다음에 에어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쳐서 오고 카타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이 주로 이제 이 조지아를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항공이 예전만 같이 많이 운행되지 않지만 지금도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에서 1년에 6회 정도 5월달, 6월달에 전세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폴란드 항공, 우크라이나 항공, 루프탄자 항공,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항공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무비자 360일, 아르메니아는 무비자 180일,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만 지금 현재 비자가 필요하고 지금 입국이 어렵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음성 확인서 그리고 백신 예외 접종자는 언제든지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자유여행객들, 개인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지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마치 독수리 요 얼굴이 독수리 부리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생겼고요. 아르메니아는 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의 옆모습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 영토 순으로 봐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순이고 국력의 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 바람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쿠가 이 수도인 바쿠가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그리고 화폐 단위는 마나트라 그러는데 1마나트가 약 680원 정도 합니다. 뭐 이제 대표 도시가 트빌리시와 아투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지아는 제가 이제 계속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나중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뭐 먼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르메니아 공화국이고 수도는 예레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국가이고요. 자기들은 이제 사도교회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이제 드람이라고 그러고 아르메니아는 1드람이 약 2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90만.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데서 가장 작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학바 수도원을 보셨습니다. 학바 수도원을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약한 2시간 이상 달리게 되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세바노스입니다. 세바노스에서 학바 그 주변에 뭐 사나이 또 미코야한 박물관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일반 차량이 아니고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나이나 학바 수도원 이쪽을 가려면 조지아 트빌리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과 예레반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타잘라, 트빌리시의 오타잘라라는 곳에서 차량을 아르메니아에서 넘어온 차량을 렌트해서 학바 수도원과 사나인, 미코얀 이런 지역을 보리 지역에 있는 알라베르디라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세바노스를 보고 세바노스에서 자기 잘 수도 있고 만약 렌트를 했다면 자기 작업용이 아니라면 세바노스에서 자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세바노스를 보고 바로 이제 예레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트빌리시에서 이제 이 가는 길은 상당히 좀이 아제르바이잔 좀 보신 이요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라인 자체가 이 세바노스로 가는 이 라인에 있어서
이 아제르바이잔 국경 쪽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쪽에 있는 와나졸 통해서 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사나인, 여기 이제 노멘베리안, 이제반, 그리고 이제 딜리잔, 그다음에 이렇게 세 반으로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이 길이 국경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길 안내가 잘안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여자 타마르라는 여자분인데 타마르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이름에서 같은 영어식 발음이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에 등잔을 들고 있습니다. 등잔. 요 이제 등잔이 실질적으로는 그 원래 여기 세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란에 가면 반호수라고 있습니다. 반호수. 조지아, 이제 아르메니아는 반호수와 우르미 호수, 세반 호수 이렇게 세 개의 큰 호수들을 갖고 있었던 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력이 약해지면서 다 이제 뺏겼습니다. 나라를 이란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이 터키에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르미 호수는 이 터키 쪽에 있고 그다음에 반호수는 이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호수에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세반호수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반호수는 아르메니아어로 역시 뭐 세바나 이렇게 부르는데 게아르쿠닉이라는 주에 있으며 아르메니아에서도 최고지만 코카서스에서도 역시 최대 호수입니다. 약 19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이 너무 아주 차서 실질적으로 이 7월, 8월 외에는 수영하기가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월에 뜨거울 때야 좀 물에 담가서 수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주 수영하면 거의 무슨 봉사하다시피 춥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마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타마루는 공주였습니다. 이 반호수,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반호수에 가면 지금의 세번호수와 같은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호수에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고, 그 공주의 이름이 타마르라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평민이 그 타마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공주를 만나러 갔는데, 그 공주가 이 횃불을 들고 이 청년을 매일 많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빠들이랑 왕이 보니 평민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왕이 이 평민을 죽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촛불을 킨 채로 그 젊은이가 왔을 때 수영을 계속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을 그 배를 따라서 사랑하는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외친 말이 아타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는 지금도 유명한 담배 이름이라든지 또 곳곳의 상품들에 악타마르라는 이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려서 반우수는 터키에 있고 우르미우수가 이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반우수의 세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는 검정이라는 뜻입니다. 검정. 그리고 지금 제저 왼쪽에 보이시는 조그만 교회. 지금 저게 예전에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섬. 근데 지금은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호수가 됐고 이런 계단을 통해서 지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반우수를 터키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우수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다 세반우수로 옮깁니다. 근데 세반호수는 살기 좋을 우리 반에서는 너무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반호수에는 목축 그리고 농산물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물이 많다 보니까 모든 하는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반의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반을 터키에 뺏기고 나서 결국 이 세반호수를 보고 와 이게 반가 같은 호수구나 이렇게 해서 세반호수에 살게 됐는데 문제는 세반호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해발 2,000m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까매졌다. 아주. 그래서 새 반, 우리가 생각했던 반이 아니라 검정색 반이다. 그래서 새 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찍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바들레메와 다테오, 예수님의 두 사도인 바들레메와 다테오 사도교회, 거룩한 사도교회고,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요 지붕이 보이는 요 교회가 바로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의 교회, 또 마리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워졌던 이 건축물은 9세기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9세기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침략이 있어서 그 당시에 왕이 여기 한몇명안 되는, 그 당시에는 여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명 되는 병사를 데리고 여기 왔는데, 페르시아가 아르메니아 왕이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왕을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작은 병사들만 있었음에도 다 승리하고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딸이었던 마리암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교회를 졌고, 그외 수도원을 졌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지금 다 파괴가 되고 부서졌습니다. 저 바들레메오와 다데오 두 사도교회 안에 가면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새겨진 십자가에는 아르메니아에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학바 수도원에서 한 개를 보셨고, 지금 이 교회로 들어가서 또 하나 있는 그두 번째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변발로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몽골의 침략을 받을 때 너무나 몽골이 무서웠던 나머지, 예수님이 꼭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새겨넣으면서 그 머리카락을 변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 볼수 없는 변발을 한 예수님이 바로 이 세바노스, 세반방크, 그러니까 세반교회에 있는 바들레메와 다데오 두 사도교회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아르메니아 정기교회라고도 부르지만 사도교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바틀레메오, 다테오 두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바틀레메오와 다테오 두 사도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테오 사도가 이 예수님을 찔렀던 창, 롱기누스의 창을 1세기에 가지고 와서, 저희가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수도원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보관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이 아르메니아의 모든 기독교, 첫 번째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예수님과 또는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성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노스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서울에 두배 정도 됩니다. 서울의 두 배, 그리고 경기도보다도 면적이 더 큽니다. 아르메니아 전체 면적의 약5%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의 면적입니다. 원래는 이 1915m 정도, 그러니까 해발 1919 정도가 됐었고, 수심이 95m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1360km. 그러니까 서울이 약 660km 정도 되고 경기도가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두 배보다도 더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근데 지금의 섬이 생기고 이렇게 좀 작아졌습니다. 바로 스탈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이 수력 발전을 하면서 물을 사용해서 1896m까지 수심이 떨어지고 면적도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는 세반호수에 가면 있는 이 벼룩시장 같은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빛나는 문스톤이라는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반호수에 가서 꼭 드셔봐야 되는 거는 바로 민물가재. 지금 보시는 이 민물가재. 그다음에 바로 송어구이가 있습니다. 송어구이.
지금 보시는 성우구이, 그 다음에 감자튀김입니다. 해발 2000m에서 키운 공랭지 감자와,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세반호수 문에서 잡은 송어, 정말 팔뚝만합니다, 송어가. 그 송어구이, 그리고 그 송어구이와 함께 꼭 민물과자를 같이 드시는데, 아, 민물과자가 맛이 좀 짭조름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드시기보단 또는 맥주라든지 음료수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아, 지금 보시는 데는 바로 하르산 콰르라는 세반 호수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거의 뭐 해상 리조트 개념이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이 구름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는지 호수 위에서 이 특히 이 세반 호수는 8월 달에만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바다 또는 아르메니아의 보석이라고 불리우지만, 8월, 뭐 7월에 뜨거울 때 또는 8월 외에는 물이 워낙 차가워서 장시간 수영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르산 콰르 이런 거에 이 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하르산 콰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관련된 그이 세반호수를 만들게 됐던 유래가 있는 그 돌이 있는 지역에 지금 만들어진 게 바로 하르산 콰루 리조트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세반호수는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을 위에 큰늘 약수물이 나오는 약수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물을 사용해서 물을 떠 마시고, 그리고 또 식수를 하고, 뭐 생활 물을 다쓴 다음에 꼭큰 돌로 물을 막아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막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새댁이 이 지역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 새댁이 그걸 모르고 이 물을 사용한 이후에 물을 돌 굴려서 막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그 돌이 떠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물로 그 돌로 물을 막을 수 없는 바람에 이 호수가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여자를 보고 넌 돌이나 되어라 이렇게 저주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하르산 콰르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은 돌이 돼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비 오는 날만 되면 그 여자처럼 생긴 돌이 이 세반호수를 둥둥둥 떠나려 다니고 있다 라고 전설에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아, 지금은 저희가 8월경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춥습니다. 그래서 종종 7, 8월 또 날씨가 좋은 경우는 5월이나 9월경에도 세반호수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면서 선상에서 민물가재 요리와 송어 요리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 몇번 외에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이제 세반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게 눈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경우는 30분 정도만 이 호수를 배로 또 한번 돌아봅니다. 여기 이제 이 세반호수 주변에 대통령궁도 있고 뭐 총리 공간도 있고 좀 있습니다. 세반호수 이제 예레반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그 움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이 분위기, 인테리어 분위기가 아주 좋고, 이 집에서 역시 제일 또 맛있는 건 뭐냐면 민물가재 케밥입니다. 이 민물가재 케밥은 민물가재를 다 벗겨서 정말 조그만 것들을 모아서 케밥을 만드는데, 그 맛이 또한 별미입니다. 그래서 민물가재 케밥,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민물가재 쏘기라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송어구이, 이런 식사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녁 때쯤 예레반에 도이 세반에 도착하는데 일찍 출발을 하면 교통체증이 많이 밉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가든지 여기서 자고 그리고 바로 예레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핫바돼서 예레반까지 오는 길, 그리고 세반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르나
코카소스 생생정보 대박이었습니다.